생선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냄비에 3컵의 물을 붓고 끓입니다. 채소 손질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줍니다. 마늘은 꼭지를 제거하고 변설기하여 재를 썰고 곱게 다지고 생강도 변설기하여 재를 썰고 곱게 다집니다. 홍고추는 어서 썰고 북고추도 어서 썰어 씨를 제거합니다. 칠판은 4cm로 썰고,
애호박은 0.5cm로 반달형으로 씁니다. 숟갓도 4cm로 썰어 찬물에 담가두고 두부는 2.5, 3.5, 0.8cm로 썰고 무도 두부와 같은 크기로 씁니다. 생선을 도마 위에 두고 지느러미를 제거합니다. 갈등으로 비늘을 제거합니다. 아가미와 지느러미 사이에 칼을 넣어 머리를 자르고, 콧등 부분에 칼을 넣어 주둥이도 자릅니다. 주둥이를 먼저 자르고, 머리를 자르면 자르기가 더 쉽습니다. 머리 쪽 내장을 제거하고, 가위로 아가미를 제거합니다. 5cm 정도로 토막을 내고 곤이나 이리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소금물에 담갔다가
키친 타월 위에 올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끓이면서 고추장을 풀어서 생선을 넣고 뚜껑을 덮어 끓여줍니다. 끓어서 생선이 익으면 한번 저어주고 고춧가루, 마늘, 생강, 애호박을 넣고 끓여줍니다. 거품을 걷어내고 두부, 홍고추, 풋고추를 넣어서 끓여주고 마지막으로 실파와 숯갓을 넣습니다. 완성 그릇에 생선을 담고
호박, 두부, 실파, 숯갓을 가지런히 담아 제출합니다. 생선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